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브랜드 하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 에일라의 여름 제품들과 함께 할 건데요. 저에게 있어 에일라는 클래식, 트렌드를 따르는 이 서로 다른 두 의미가 아주 적절하게 섞인 브랜드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핏에 소재가 또 너무 좋아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에일라와 함께한 하울 함께 만나보실까요? 짜자잔, 여러분, 저희 드디어 인생 티셔츠 만났잖아요. 바로 에일라의 베이지 크롭 탑인데요. 왠지 사이트 사진부터 그 핏이 제가 찾던 코어 느낌이 살짝 무신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착용해봤어요. 일명 깔별로 소장하기 정말 좋은 아이들. 슬랙스나 스커트는 물론 제 사랑 청바지까지 다 잘 어울리는 옷이랍니다. 립 조직 원단을 사용해서 탄탄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크롭탑 유목민이었거든요. 사실 이 탑도 컬러감을 더 많이 기대했지 착용감은 제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입자마자 저 육성으로 헉함. 아니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면 모달 혼방 소재, 피부에 닿을 때 너무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어느 부분 하나 불편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깨가 넓기 때문에 상의를 구매할 때 정말 신중해요. 자, 요게 목 부분 보이시죠? 시접 처리로 넥라인의 늘어짐을 최소화했습니다. 어깨 넓은 분들 넥라인이 참 고민스럽잖아요. 저는 가능한 많이 파여야 좀 어깨가 보완되는 스타일인데 이 옷은 적당한 핏감에 목선부터 소매 길이까지 안정감 있게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핏이 완성됐답니다. 컬러는 화이트, 라벤더, 그레이. 화이트는 정말 이제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가지고 계시면 참 좋고 쿨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라벤더도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라벤더예요. 캔디 같은 컬러라기보다는 약간 톤 다운된 라벤더라서 되게 안정감 있고 여러 가지 옷들과 맞춰 입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화사한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꼭 뽑으라고 하면 또 저는 그레이를 꼽겠습니다. 정말 좀 오묘한 색이에요. 오랫동안 입었으면 하는 옷 하면 셔츠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면 크롭 셔츠는 고밀도 면 100% 원단을 사용해서 딱 봤자마자 오 탄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시중에서 많이 봤던 셔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요거는 직접 입어보시면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탄탄한데 편해, 편한데 옷이 탄탄해. 원단이 바이오 워싱 가공 기법을 사용해서 세탁할 때 수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흰 셔츠가 정말 좋지만 부담되는 게 입으면 바로 세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옷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 교복 셔츠가 빨면 빨 때마다 점점 줄었던 그 느낌처럼 이 옷은 그런 부분까지 많이 보완했다고 하니까 흰 셔츠를 좋아하지만 세탁 때문에 엄두가 안 났던 분들께 정말 좋겠죠. 개인적으로 저처럼 어깨가 넓은 분들께는 이너를 입고 오픈해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베이지 크롭탑과 함께 입어도 좋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깨 패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패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빼서 입으셔도 되고 어깨를 조금 탄탄하게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붙이시고 청바지, 슬랙스, 스커트까지 안 어울리는 옷이 없는 셔츠랍니다.
이번 제품은 편안한 착용감의 린넨 부츠컷 팬츠인데요. 린넨 특유의 내추럴한 텍스처가 잘 느껴지도록 디테일 자체를 최소화하고 소재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포멀한 느낌이 나고 또 자연스럽고 가볍고 하이라이즈 디자인이라서 어떤 상의에도 잘 어울리는 느낌들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추럴 린넨 자켓이라고 린넨 부츠컷과 함께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뭐 세트로 맞춰서 입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겠죠? 린넨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시원한 통기성이겠죠. 밝은 색상의 린넨 팬츠를 입으면 비춰서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킨색 속옷을 착용했을 때 빛 아래에서 찍었을 때도 그리고 다녔을 때도 속옷이 막 드러난다거나 자국이 심하게 남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팬츠 하면 저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옷장의 하의 수량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 팬츠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취소했습니다. 이 제품은 총 3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레이, 블랙, 블루, 그리고 저는 그레이와 블랙을 착용해봤습니다.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가 있고 저는 미디움을 둘 다 착용을 했는데 스몰도 맞을 것 같았지만 제가 앞에서 볼 때는 몰라도 옆에서 볼 땐 허리가 신체 중에 제일 가는 편이라서 허리 사이즈에 맞추다 보면 엉덩이나 골반이 끼어요. 넓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청바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바지들을 골반과 엉덩이에 맞춰 삽니다. 허리가 널널해도요. 그거를 참고하고 봐주세요. 제 다른 영상들도 보실 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아요. 조금 고민을 해서 미디움을 선택을 했는데 사이즈 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원하던 핏이었거든요. 이렇게 루즈한 실루엣으로요. 실제로 이 팬츠가 보여줄 수 있는 핏 중에서 루즈한 핏이 전 제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정말 편해 보이는 느낌? 사실 편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편했어요. 옷이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도 편한데 저는 거의 안 입은 느낌이더라고요. 구김이 잘 안 가는 원단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입어도 또 여러 움직임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선 디자인이 요 옷의 포인트입니다. 옷 자체가 편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 스타일리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입체적인 드레이핑, 주름 이런 디테일 덕분에 요 팬츠는 특히 더 공장에서 막 찍어낸 느낌이 아니라 전문 테일러링을 통해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일라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요 팬츠와 참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 여민 부분 덕에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니까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지는 다리를 정말 1.4배 정도, 두 배는 좀 오버하고 1.4배 정도는 더 길어 보이게 한답니다. 아까 보여드린 린넨 자켓처럼 스트라이프 싱글 쇼츠 자켓이라고 사선 슬랙스하고 이렇게 같이 셋업 매치가 가능한 자켓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에일라의 신상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에일라의 옷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생각됐어요. 마치 나만을 위해 누가 만들어준 옷 같고 한 벌 한 벌 선물 받은 느낌? 어디 가서 되게 오랫동안 보고 신중하게 고른 것 같은 그런 옷. 사실 패스트 패션 브랜드 제품들은 저 역시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겨 입지만 종종 어떤 옷들은 한철용이라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에일라의 옷은 지금 현재 입기 좋은 디자인이면서 시간이 지나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에일라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